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 자, 일단은 지금 여기에 가정법 과거라는 타이틀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IVC 가정법, as if 가정법,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이 타이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아마 조금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말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이 일어났을 때를 가정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내 상황이 이런 게 아닌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자, 어떤 사실이 명확하게 이렇게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럴 거라면 이럴 것이라 하는 이야기는 보통 우리가 다른 말로 조건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 배우는 거냐면 여러분들 교과서, 작년 교과서 4과에서 배웠던 겁니다. if에서 관련된 거. 근데 지금 이 가정법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뭔가 소망하거나 바라거나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현 상황에서 내가 돈이 없어. 그래서 떡볶이를 못사 먹어. 근데 마음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떡볶이를 사 먹을 텐데. 현실과는 반대 이야기죠. 내 말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현 상황에서 내가 돈이 없고 그래서 떡볶이를 못사 먹습니다. 근데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 돈이 있으면 떡볶이를 사 먹을 텐데. 이런 식으로. 뭐 떡볶이가 아니고 뭐 과자가 될 수도 있고 짜장면이 될 수도 있고 짬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분명한 거는 내현 상황은 지금 이런데 이 반대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통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소망한다 해서 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두 가지 사실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사실, 두 번째는 과거 사실입니다. 그러면 현재 사실은 말 그대로 현재 상황에서 반대되는 이야기니까, 내현 상황이 돈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돈이 있게 되는 상황을 한번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될 텐데 하는 거고, 과거 사실은 어떤 경우냐면 과거에 어떤 상황이 정말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정민기가 시험 점수를 78점을 맞았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 하니까 너무 쉬워 가지고 대충 봤다. 이게 과거 사실이라 칩시다. 그럼 거기에 대한 반대는 꼼꼼하게 봤더라면은 시험 점수가 78점보단 더잘 나왔을 텐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 상황 또는 과거의 어떤 상황, 그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는 거. 이런 표현들을 보통 영어에서는 가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머릿속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것도 일단 우리나라 방식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마들이 쓰는 방식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근마가 누군지 아시죠? 원어민들, 일본이 왜 나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일본어 배웁니까 지금? 아중이노 할 텐데 됐으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쓰이는 어떤 가정들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서는 현재 사실하고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들만 주를 이룹니다.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대한 가정은 따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책마다 그걸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일단 현재 사실과 과거 사실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면 되겠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세 가지로 나뉘었을 때에 지금 책에 거기 보시면 가정법 과거란 말이 나오고, 가정법 과거 완료란 말이 나오고, IVC 가정법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인 개괄적으로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접속사 if는 일단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을 가정할 때는 어떤 문장 형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어 동사는 무조건 다 나와요. 주어 동사는. 그럼 주어 동사가 다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주어는 어떤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 동사가 좀 특이하죠. 동사가 왜 특이하냐면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가정할 때 if를 넣었는데 과거를 썼다는 이야기는 이 동사가 과거형이다 이 얘기입니다. 동사가 과거형이에요. 왜 그렇게 쓰냐고 묻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약간은 말을 좀 돌려서 얘기할 때는 현재형보다는 과거형을 쓰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돌려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죠. 지은이가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고 앉았어. 그걸 보다 보다 못한 어머니께서
아유 지은아 휴대폰 한 시간만 좀 줄이면 네 공부 성적 좀 오를 띠인데. 엄마 그랬는데.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이야기죠. 현재 사실은 휴대폰을 계속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가정은 뭐라고? 거기서 줄여갖고 한 시간만 네가 책을 본다면 성적이 좀 더 나올 텐데. 이걸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다 보니까 이거를 가정법 과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냐면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과거 사실의. 그러니까 얘는 지금 과거형을 썼지만 현재 사실의 반대고 얘는 과거 사실의 반대이기 때문에 얘는 생길 거라지 어떻게 되나. if를 쓰고 주어를 쓰는데 이 동사가 아까 얘는 과거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했지만 이번엔 과거 완료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 4과가 아마 과거 완료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는 생긴 꼬라지를 had 다음에 과거 분사를 써준다 이 얘기예요. 이런 구조로 들어가면 일단 기본적인 해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얘는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해석 자체는 무조건 어떻게 하느냐. 색깔 좀 잠깐 쓸게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만약이란 말도 넣지 마세요. 그냥 뭐뭐가 뭐뭐 하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시작은 뭐뭐가 뭐뭐 하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떻게 되느냐. 뭐뭐가 뭐뭐 했다면 이렇게 돼버려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과거 사실의 반대라서 과거 사실의 반대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정법 과거인데 동사가 지금 과거형 썼다고 해서 최소한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했다면이라고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얘는 뭐뭐 하면이라고 해야 되고 얘는 뭐뭐 했다면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 덩어리에서 좀 더 넘어가는 주어 동사들이 더 나오게 되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거기 보면은 I wish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I wish라는 이 표현은요 보통 우리가 알기를 나는 소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I wish가 가정법으로 쓰이게 되면은 뒤에 역시 주어 동사 다음에 과거형 들어가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 패턴이랑 똑같은 겁니다. 말이 왜 이렇게 나오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주어 다음에 역시 head pp가 나오는 경우인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 I wish 같은 경우는 통으로 묶어가지고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은 좋을 텐데라고 해석을 합니다. 누구 가수 노래 아닙니다. 자, 좋을 텐데고 얘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뭐뭐가 뭐뭐 하면이 되고 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뭐뭐가 뭐뭐 했다면 좋을 텐데.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지은이가 한 시간을 휴대폰을 덜 하고 책을 본다면 좋을 텐데. 이거는 그 전에 이야기니까 그때 지은이가 한 시간 책을 덜 봤으면 좋을 텐데. 이런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그렇게 안 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되는 것도 하나 더 있고요. 마지막으로 거기 as if 가정법이라고 나오는데 as if도 되게 쉽습니다. 일단 as if라는 표현 자체는 여기에서 다시 주어 다음에 동사 과거형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주어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head pp를 쓰는 꼬라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as if가 보통 뜻이 어떻게 되냐면요. 마치 뭐뭐처럼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은 마치 뭐처럼 여기 물결 자리가 바로 여기 주어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뭐뭐가 뭐뭐 한 것처럼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럼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뭐가 뭐뭐 한 것처럼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뭐뭐 주어가 뭐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 보면은요 뭔가 특별하게 생긴 꼬라지들만 지금 다를 뿐이야. 뭐 if를 쓴 거, I wish를 쓴 거, as if를 쓴 거 이거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주어 동사 과거형 주어 헤드 PP는 전부 다 해석이 뭐예요? 뭐뭐가 뭐뭐 한다면 뭐뭐가 뭐뭐 했다면 뭐뭐가 뭐뭐 하면 뭐뭐가 뭐뭐 했다면 뭐뭐가 뭐뭐 한 것처럼 뭐뭐가 뭐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겁니다. 일단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한 거는 문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렇게 생긴 꼬라지가 나오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 하는 그 부분에서 포커스를 두는 거죠. 사실은 문법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문법 문제를 잘 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본질입니다. 그거를 좀 이제 잘 생각을 하고 어차피 우리가 문법책이니까 문법 문제는 안 풀려야 안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많이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요 학습지를 특별하게 건드리지 않는 이상은 주로 어디 것만 많이 건드릴 거냐? 이놈을 제일 많이 건드릴 겁니다. 이놈 하나요. 근데 여기서 학습지가 추가가 되었다? 그럼 요놈까지도 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요놈까지. 이놈이나 이놈은요 당장에 못 건드릴 것 같으면은 그래도 고등학교 가면 건드립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고등학교 문법이냐? 아니에요. 원래는 중학교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영어, 중학교 과정에서의 모든 영어는 문법과 라이팅이 일단 지배적입니다. 근데 라이팅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문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어차피 우리가 책에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고 이 책에 없는 내용을 내가 이 단원이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따로 프린트를 주든지 아니면은 지윤이 원래 갖고 있던 책에 자이 스토리 그 영국총정리 3회는 벌써 우리가 했던 겁니다 이거. 그래서 한 번 더 내가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자 가정법 과거는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의 의미로 현재 사실과 반대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매우 작은 일을 가정할 때 쓴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전부 다 얘기했습니다. 다시요.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은 방금 해석이 뭐뭐 한다면이라고 지금 얘기했죠. 실제로 여러분들 내가 여기는 이 책에는 만약이라고 표시가 돼 있지만은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만약이란 말이 안 들어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냥 뭐가 뭐뭐 하면이에요. 그냥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뒷말 보세요. 뭐뭐 할 텐데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뭐뭐 할 텐데. 그러면 이 꼬라지가 현재 사실과 반대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매우 작은 일을 할 때 쓴다. 자, 그러면 여기에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시작이 if로 시작되었고 주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동사 과거형 쓴다는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죠. 그런데 비동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통일한답시고 뭐를 뭐만 쓰냐 하면은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월만 씁니다.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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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렇게 해가지고 콤마 바운더리가 딱 끝났어. 그럼 여기 앞에까지가 주어가 뭐뭐 하면이야. 뒤로 넘어가서 볼게요. 다시 주어 했어요. 주어는 그 다음에 나온 표현이 바로 이 조동사들이 나옵니다. 조동사들이 나오고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게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앞에 자리가 동사 과거형을 썼다. 그럼 뒤에 들어가는 놈도 동사 과거형을 쓰긴 써야 되는데 조동사들이 전부 다 앞에 막혀져 있어. 지네가 과거로 바뀌겠대. 그러니까 지네가 방패막이 하면서 야! 앞에 과거라고! 야! 우리가 막을게! 건드리지 마! 너는 그냥 원형으로 있어! 알았지? 동사 원형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방패막이로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보통 이제 should나 might 같은 경우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would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뭐뭐 할 텐데 라고 얘기를 할 거고 could가 만약에 들어간다 하면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거를 잘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건데 자 문제는요 일단 여기 예문을 지금 보면은 자 if I lived here I could see you more often 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내가 lived 라고 얘기했을 때 얘를 살았다면 이라고 해석하지 말라 그랬죠. 현재 사실은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내가 여기에 산다면 나는 너를 좀 더 자주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lived 하고 could see 하고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여기가 단어가 한 단어면은 의미를 가지는 이 단어도 한 단어로 쓴다 하는 거.
이런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If I didn't have a homework, 내가 숙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밖에서 놀 텐데,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숙제가 없으면 밖에 나가서 놀 텐데니까 현실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숙제가 있죠. 네, 숙제가 있고 집에 있는 거죠. 밖에 나가 못 노는 상태다, 이런 이야기야. 상황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라면 나는 그를 믿지 않을 텐데요. 그럼 이것도 현실 상황으로 가볼게요. 그럼 내가 너가 아닌 거잖아. 맞죠? 그 입장으로 간 게 아니고 내가 네가 아닌데 내가 만약 네라면 나는 그를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팁을 잠깐 볼게요. 가정법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작은 일을 가정할 때 쓰고 조건문은 현재나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낼 때 쓴다. 자, 여기에 조건문은 현재나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낼 때 쓴다라고 요 이야기가 원래 그 해커스 갖고 있는 책 그 분들은 그 접속사 파트에서 그게 나와요. if나 when 같은 거. 거기 해당되는 건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요. 실현 가능성이 매우 작은 일을 가정할 때 쓴다 하는 거. 자, 그리고 조건문에서는 미래를 나타내더라도 현재 시제를 쓴다 하는 이 이야기는 그냥 우리 흔히 말해가지고 그때 뭐죠? if 자리에 will 쓰지 않는다 하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보시면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도 서술형이 이제 등장을 한 지가 좀 꽤 됐어요. 근데 중학교에서는 사실 제일 많이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발표하는 지세. 무슨 소리냐? 아까부터 내가 계속 얘기했던 내용은 가정을 했을 때 현 상황이 어떠냐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가정법 과거 문장은 뭐가 뭐라면 뭐뭐 할 텐데 하는 말을 as나 so를 사용하는 직설법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정법은 아까 우리가 해석할 때 뭐뭐 할 텐데로 끝났어요. 어떤 쌤은 그래서 그걸 텐데법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되게 또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직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놓고 말하는 겁니다. 대놓고. 그래서 직설법은 말 그대로 뭐뭐는 뭐뭐 다로 끝나는 것.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야기로 바꿔 쓸 수가 있고 이때는 어떻게 바꾼다? 대놓고 말하는 거니까 현재 사실로 그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제를 그대로 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바꾸는 거는요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보세요. if를 as로 바꿔요. 근데 as만 쓰느냐? 아니에요. 이 as가 무슨 뜻이냐? 뭐뭐 때문에거든요. 그러면 때문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as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적어놔라. since나 because가 여기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바뀌는 건 얘고요. 그 다음에 녹색 자리에 있던 were하고 am not이 당연히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하면은 반대된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시제가 반대가 되는 거. 과거면은 현재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긍정 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not이 없으면 밑에는 not이 생겨야 되고 여기에 not이 있을 것 같으면 여기 not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바뀌는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조동사가 바뀌게 됩니다. 조동사가 바뀌게 되는데 could의 현재형이 can이었고 could 뒤에 not이 없었기 때문에 not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동사원형은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직설법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2학기 기말고사 교과서 8과의 서술형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어디서 제일 많이 틀리겠습니까? 이거 동사 똑바로 못 써갖고 다 틀리죠. 접속사 쓰는 거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밑에 거는 그럼 어떻게 보는 게 낫냐 하면은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가정법으로 바꾸라고 한다면 얘를 무조건 앞으로 빼세요. 소 하나만. 얘만 앞으로 무조건 빼버리고 바꾸는 대신에 if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가정법 바꿨을 때. 원래 so는 결과고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면은 앞에 거는 원인이고 뒤에 거 결과겠지. 그래서 나는 20살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운전할 수가 없다. 그럼 앞으로 갔어. 그러면 원래는 나는 20살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운전할 수가 없다야. 근데 이걸 가정으로 돌렸더니 내가 20살이라면 나는 운전할 수 있을 텐데요. can't를 can으로 바꿔야 돼. 이때까지 무슨 얘기 들었습니까?
시제가 반대고 긍정 부정이 반대라고요. 그러니까 늦게 오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초반부터 이걸 이해를 안 시키면은요 가정법 평생 모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늦으시면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꿔 쓰는 이 연습이 이 가정법 과거에서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최소한 무조건 중요합니다. 왜? 교과서 8권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타이틀 문법이니까 그렇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내가 부자라면 세계를 여행할 텐데. 부자래요. 월. 그렇죠. 내가 부자라면 세계를 여행할 텐데. 할 수 있을 텐데도 아니고 그냥 여행할 텐데입니다. 그러면 어떤 조동사 같은 게 하는 게 제일 낫겠습니까? 그렇죠. 우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트래블을 여기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아시겠죠? 너 오늘 남아라. 네. 지훈이 손잡고 녹음도 하고 가. 네. 알았지? 녹음도 남아야 돼요? 아니요. 쟤는 녹음도 다 하고 가야 돼. 안 그러면 안 할 거거든. 자, 2번. 내 만약 내가 정답을 안다면 너에게 말해줄 텐데. 안다. 근데 가정법이야. 그럼 야 과거로 바꿔야 돼. New. 말해줄 텐데. Would. Tell이죠. 3번. 만약 내가 너라면 에밀리에게 사과할 텐데. 내가 너라면 월 사과할 텐데. Would apologize. Apologize. 4번. 만약 이 반지가 비싸지 않다면. If this ring were not worth. Were not 이거나 weren't가 되겠죠. Expensive 여기 있으니까. 그것을 살 수 있을 텐데. She could. Could buy. 5번. 만약 그가 복권에 당첨된다면. 그의 부모님께 집을 사드릴 텐데. 복권 당첨한. Won. The lottery he would buy. 6번. 만약 레이첼이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면 학교에 걸어가지 않을 텐데. Have의 과거요. Had. 걸어가지 않을 텐데. Would not walk 또는 wouldn't walk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어, 그래서 지금 요 이야기가 지금 가정법 과거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요 뒤에 7, 8, 9번을 일단 숙제로 돌리고요. 연습 문제 B 하나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자, 다음 문장을 가정법 문장으로 바꿔 쓰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아까 내가 바뀌는 거는 접속사,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 이 자리 동사, 나머진 그대로 쓰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as를 if로 바꾸죠. 그 다음에 i는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 m을 어떻게 바꿔요? 과거로 바꾼 다음에 위에가 not이 없으니까 밑에는 어떻게 한다고? not을 넣어야 되죠. were not 또는 weren't를 쓰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sick은 건드린 거 없으니까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다시 I 갑니다. 자, 이제 can't로 갈게요. can의 과거는 could죠. 그 다음 위에 not이 있으니까 not 필요, 불필요. 불필요. 그러면 could. 그 다음에 go는 그대로. 그 다음에 to school today.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